시끌시끌 와글와글와글와글 부러기 마을은 언제나 웃음꽃이 활짝 활짝 피어나기요. 이야기 세상으로 여행할 준비 다 됐어요? 네! 좋아요. 큰 소리로 번개파워를 외쳐요. 이야기 세상 속으로! 예! 옥황상제께서 오십니다. 아버지! 그래,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냈느냐? 네! 아니, 자네는 어찌하여 갓을 쓰고 있지 않은 게야? 아니, 그게 왕자님과 공주님들께서 제 갓을 또 빼앗아 가시는 바람에. 뭐라? 왕자들, 공주들! 예? 다시는 그러면 아니 되느니라 알겠느냐? 네, 아버지! 자, 이리 오너라. 아버지! 무조건 자식들의 편만 들어주는 옥황상제 때문에 일곱 명의 왕자와 공주는 모든 게 제멋대로였어요. 바로 저기가 인간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야. 하지만 아버지 허락 없이 하늘의 문을 지나면 큰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. 아니야 아니야, 괜찮아. 갔다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 뭐. 자자자, 그럼 작전 시작. 아이고 배야. 배야. 오 왕자님. 아이고 배가 너무 아프다. 아, 나 좀 데려다 줘. 배야. 이제 일을 어쩌지? 전 하늘의 문을 지키는 문직입니다.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. 어? 아니, 지금 왕자가 아픈데 그런 말이 나와? 좋아, 내가 잘못되면 이건 다 문직이 때문이야. 어? 아이고 배야. 이거 참. 자. 어서 가시죠. 어? 진짜? 아이고 배야. 가자. 아이고 배야. 옥황상제 몰래 인간 세상으로 간 일곱 명의 왕자와 공주. 과연 생각처럼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요?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나 봐. 안방에도 찾을 수가 없어. 것도 없네.
저쪽엔 물이 있을지도 몰라.